아프리카 TV BJK가 최근 생방송 중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BJK는 지난 26일 동료 BJ 연보성 방송에 깜짝 등장했었죠. 그런데 당시 그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K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3주 전에도 쓰러져 병원에 갔다. 최근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있다. 60시간 동안 못 잤던 적도 있다. 말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라고 건강 상태를 밝혔죠. 이어 BJK는 27일 자신의 아프리카 TV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입니다 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해 자신의 소식을 추가적으로 알렸는데요. BJK는 하루 만에 일이 좀 커지고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고 한다라면서 제 팬분들이 병원 안 간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의사소견서 떼고 대학병원 큰 곳에 예약을 해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동네 병원에도 MRI가 있고 동네 병원은 가서 찍어도 자세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라며 그래서 어차피 큰 병원 가서 찍어야 되는 거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죠. BJK는 어제도 보성이랑 방송 끝나고 어차피 40시간 넘게 못 잔 상태라서 그냥 자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자고 수면제를 먹고 잤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저도 실제로 방송 중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28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파서 죄송하다 건강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얼른 괜찮아져서 돌아오겠다 라는 글을 남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검사받고 병명 알아보고 몸 마음 건강해지면 오자 검사 제대로 받고 관리 잘해라 피로가 누적돼서 그럴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푹 쉬고 돌아와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심각해 보이는 BJK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